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다이기랑 하초랑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위에 다이기들 다들 무사하신지요? 요즘에는 더욱더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해림 다육 농원을 들렸어요. 용인 쪽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은 한몇 시간씩 고르다 고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다 보면 많이 데려오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옥상 다육이를 다육이 정원 하우스를 또 커다란 걸 하나 마련을 했잖아요. 거기다도 다 채우려면은 다육이를 자꾸 데려와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꽤나 많이 데리고 왔어요. 몇 가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13가지를 데려왔네요. 일단은 제가 요번에 이제 이벤트 할 아이가 두 개가 여기 있네요. 요 중에서 어느 걸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못 봤던 특이한 아이들을 희귀종들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못 봤던 것들도 있고 많이 봤던 것들도 있는데 못 봤던 것들 희귀종부터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요. 요거 색감도 아직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예쁘게 물들어 있어요. 농장에서 뭐 하우스에서 달달 구워서 더 그렇겠지만 그래도 여름에는 하우스에서도 빠지는데 이렇게 여름에도 이렇게 빠지지 않는 이름은 루돌프라고 합니다. 루돌프. 아주 예쁘죠? 네. 특이한 희귀종입니다. 루돌프. 그 다음에 일단은 상자를 내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희귀종으로는 약간 데뷔하고 많이 비슷한데 더스티 로즈라고 하네요. 이것도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분홍색과 보라색과 뭐 안쪽에는 흰색 분도 쓰고 있고요. 네. 요거 더스티 로즈 희귀종 예쁘죠? 더스티 로즈 나중에 이제 가을쯤 돼서 분갈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요것들은 이제 옥상에다가 올려가지고 물이 안 빠지도록 옥상에 올려서 좀 달달 구울 예정이고요. 또 희귀종으로 제가 가져온 게 핑크 샴페인. 뭐 독일 샴페인이라 이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 핑크 샴페인은 처음 보실 거예요. 이것도 너무 예쁘죠? 네, 제가 요거를 지금 가격은 요것도 루돌프도 5,000원, 해림다육농원에서 5,000원. 네, 이거 핑크 샴페인도 5,000원입니다. 또좀 희귀종이에요. 이거는 이제 약간 희성이나 언성 요런 것들을 많이 닮았는데 이게 이름이 선스타라고 합니다. 요거는 특별히 해림 그 농원 다육 농장님 사장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서비스를 주셨어요. 5,000원인데 가격은 특이종이고 예쁘니까 5,000원 가격도 굉장히 싸다고 하니까 해림 다육 농원 가시면 요거 꼭 추천합니다. 선스타. 네, 요거 제가 서비스로 받아왔습니다. 서비스를 받아왔는데 특이종이고 예쁘고 가격도 5,000원이면 저렴하고 하다고 사장님께서 권유해 주신 그런 다육이입니다. 네, 선스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선스타를요, 요번에 이제 이벤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두개 정도는요. 그리고 또좀 희귀종이에요. 요거 엄청 예쁘죠? 저는 요게 로라인 줄 알았거든요. 로라가 아니고 이게 이름이 이거는 화이트 스노우네요. 화이트 스노우도 저는 처음 봤어요. 로라하고 약간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아주 예뻐요. 장미 문양으로 생겨 있고 화이트 스노우. 이거는 제가 가격이 너무 이렇게 많이 사와가지고 정확진 않은데 이거는 만원준것 같아요. 화이트 스노우. 얼굴이 네 개가 있고. 아주 예쁘게 물이 요것도 안에는 분홍색으로 가장자리로 갈수록 약간 연두색 그러면서 또 완전 가장자리는
노란색으로 물이 들고 있어요. 아직도 여름인데도 이것도 물이 아주 예쁘게 들고 있답니다. 특이하고 예쁘죠? 희귀종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또 희귀종. 요거는 미인 중에서 이제 좀 잘 많이 안 봤던 미인인데요. 이건 하늘미인이에요. 하늘미인이라서 그런지 좀 약간 지금은 이제 이렇게 파란색과 초록색을 띄고 있는데, 요게 가을에 이제 물을 들이잖아요. 그럼 요게 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든다고 하네요. 요것도 이제 5,000원 주고 데려왔는데, 제가 이제 옥상 다육이 하우스도 지금 마련하고 했으니까 요거 지금부터 한번 달달 구워보겠습니다. 예쁘게 달달 구운 모습 가을쯤에 또 보여드릴게요. 희귀종은 아닌데 요거는 좀 많이 보셨던 철화지만 요거는 8,000대 철화예요. 그동안에 뭐 영상 속 거기서는 많이 본 것이죠. 네, 이거 8,000대 철화 예쁩니다. 8,000대 철화. 이거는 철화 중에서 아주 다글다글다글 얼굴이 달려 있어요. 8,000대 철화도 옥상 다육이 정원에다가 달달 구워가지고 그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000원 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희귀종으로, 요게 제가 보기에는 썬버스트 금 같거든요. 근데 이름이 여기에는 썬로즈라고 써 있어요. 요거 썬버스트 금. 요것도 이제 카라솔 금이라고도 하죠. 카라솔과 같이 생겼는데 요거는 금이에요. 금. 또 희귀종입니다. 요것도 5,000원 주고 데려왔습니다. 요것도 마드리드 금이에요. 마드리드 금도 그동안은 몇 번 보셨겠지만 이렇게 예쁜 모습은 처음 보죠. 이것도 5,000원 주고 데려왔습니다. 마드리드 금. 아주 예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좀 많이 보셨던 것들이에요. 저도 갖고 있고, 이게 섭세 실리스 금. 요게 지금 이렇게 큰 게 지금 해림 농원에서 5,000원이더라고요. 섭세 실리스 금이. 요것도 사장님께서 예쁘고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게 가격도 섭세 실리스 금 저렴하잖아요. 저는 조그만한 거 갖고 있는데 그 8,000원 주고 데려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며느라이가 사온 건데요. 이거는 8,000원 주고 데려왔거든요. 이제 집에서 달달 구워갖고 지금 좀 많이 물도 들고 이렇게 모아 모아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이거 섭세 실리스 금.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거 다육 농원에서 데려온 거는 또 이렇게 또 좀 더 뭔가 싱그러워 보이고 예쁜데, 요거는 또 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큰 게. 약간 이렇게 치마를 입으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게 지금 섭세 실리스 금이 계속 햇볕에 내놔도 약간 치마를 입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햇볕에 아주 달달 구워야 될 것 같아요. 네, 5,000원 주고 데려왔고요. 요거는 저는 연봉은 그동안에 많이 들어보고 많이들 키우셨는데, 저는 연봉을 처음 데려왔어요. 연봉이 저한테는 특이한 희귀종이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키워보질 않은 거라서요. 이렇게 연봉이 데려오고 보니까 많이 비슷해요. 저기랑 퍼플 딜라이트, 퍼플 딜라이트나 아니면 이런 것들하고 많이 비슷하네요. 근데 여기 이제 연봉이 뭐 입꼬지도 잘 되고 쭉쭉 잘 큰다니까 예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연봉도 5,000원 주고 데려왔어요. 요것도 이제 농장 사장님께서 요거 강력히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요거 얼려심인데 아직도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요거 8,000원인데 엄청 예쁘게, 요거 이렇게 얼려심이 참 키우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요렇게 키우기까지 참으로 정성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햇볕에 많이 달궈야 되고 물도 많이 줄여야 되고 이렇게 달구기까지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요런 거를 갖다가 요런 모습을 잘 유지를 하려면 물도 많이 줄여줘야 되고 계속 햇볕에 달궈야 되거든요. 요 빨간 코를 만들려면. 요거는 지금 농원에서 데려왔는데 아직도 빨간 코가 아주 예쁘게 들어있고요. 여기 가장자리에는 또 노랗게 물이 들어있고, 요거 진짜 8,000원이면 너무너무 가격이 좋은 거죠. 요거 그대로 이렇게 예쁘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저는 분갈이를 가을쯤에나
다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1여신 8,000원 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오팔리나는 옛날에 데려왔는데 5,000원 주고 데려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게 오팔리나를 좋아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거 그리고 굉장히 예쁘게 들었잖아요. 이렇게 키우기까지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이것도 5,000원이지만 진짜 이게 몇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랍니다. 요것도 오팔리나도 제가 요번에 이제 이벤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벤트로 할 거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요 중에서 이쁜 오팔리나 아주 예쁘게 아직도 여름에도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어서 제가 데려왔어요. 네, 요렇게 13개 총 13개를 이렇게 데려왔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택배 언박싱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형 그 리 비즈라는 그 유튜버님이신데 당첨이 되셨다고 이벤트에 당첨이 되셨 다고 인형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다육이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인형을 만드는데 하나 그냥 이벤트 당첨도 되고 보답을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거절을 했는데 아 또 계속 거절하기가 뭐 해갖고 몇 번을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주소를 알려드렸더니 이렇게 또 예쁜 거를 보내주셨어요. 요거 이제 이렇게 주방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요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모두 담아놓기도 하고 그러는 용도인데 아주 너무 예쁘게 잘 만드셨어요. 이렇게 해서 치마까지 이렇게 이런 인형 제가 좀 어린아이가 있다면 손주가 있다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이렇게 주방에다 걸어놓고요. 제가 예쁘게 잘 쓸게요. 네 감사합니다. 리비즈님 유튜버 항상 대박나시고요. 항상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13개를 언박싱을 했고요. 다음 시간은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더위 조심하시고요. 웃음 가득, 즐거움 가득, 행복한 날 되세요.